이번에는 1953년 네, 1월 24일이요. 7순이 넘으셨네 이분도. 문재인 대통령, 전 대통령. 예. 이분도 지금 구설이 상당히 많잖아요. 근데 사주만 본다면은 괜찮은 사주. 어두운 터널에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빛이 들어오는 형국, 괜찮으신 형국. 뭐 작년 한해 많은 이슈와 논란들이 있었고 뭐 하셨지만 그래도 괜찮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난 또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니까. 아 그래요? 그래도 나라님 제대로 나라님 하셨고 거기에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난 개인적으로 팬. 근데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은 없으실 것 같아. 막 요즘에 그 조사받으라고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. 글쎄 조사가 그런 것도 아마 이루어지지 않으실걸? 밑에 그러니까 참모진이라고 할게. 참모진들이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탄탄해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모진들을 잘 두셨기 때문에 문 대통령한테까지 그게 올라가지 못하겠지. 참모선에서 다 정리가 될 것 같은데. 무마된다?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 하겠지. 농계정신인가? 뭐 그런 게 그렇게 될 내가 안고 그냥 간다? 그래서 괜찮으실 거예요.